싫은 게 존경하시고 나 딸이야? 아니야. 그래. 나 딸이야 존경 미치. 진짜 그래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끔찍하게 긴장하고 있는 것은 그 한마디로 말해서 오로지 당신만이 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물론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도움 바라진 적 없다는 걸 잘 압니다만. 아니 어렸을 때 시험시간 전처럼 말이야. 연락은 처음 가기 전에 진짜 시대는 멈춰 버릴 것 같아. 그래도 오늘 못 고백해. 나 딸은 꽤 괜찮아 주기도 있고요. 틈나지도 않고 교양도 있고 그래서 뭐가 필요해. 아씨 너무 긴장인가.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결혼 안 할 수가 없지. 첫째 나는 벌써 35살인데 이건 네가 맞는 아니야. 그리고 둘째 좀 더 정상적이고 좀 더 안정된 사람이라 심장병인데다가 땀은 계속 흘리고 과민 나고 흥분 차라 그러니까 더 필요한 거야. 입술까지 떨리고 관자놀이 심장병이 좀 아니 그리고 가장 끔찍한 모습 꿈인데 잠이 들만 하면 왼쪽 어깨가 아프고 옆구리 쑤시고 머리까지 뛰라고 진짜 놀라서 모르겠어. 그래 그냥 빨리 결정해. 만약 생각 따위나 오해하고 말만 많이 하거나 이상적인 사람이나 진짜 사람을 따위나 그런 거 없잖아. 그래 용기를 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처음 아이 당신이군요 이완. 네 맞다리. 아이 죄송해요 이렇게 아침 바람에 지저분한 옷을 입고 오늘 완두콩을 신고 있었어요. 말리는 날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래 안 오셨어요? 아침 드실래요? 아 아니요 벌써 먹고 왔습니다. 어제까지 그리도 비가 내려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그래 벽돌은 얼마나 찍으셨어요?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저는 들판의 푸른 이미가 배웠어요. 근데 너무 일찍 빼서 썩어버릴까봐 걱정이 돼요. 조금 이따가 되는 건데 아니 그런데 네. 옷을 네. 그것도 아주 새 걸로요. 무도회라도 가세요? 아니요. 어머. 네. 아니, 그건 그렇고 정말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아, 아니 정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멋쟁이가 되셨어요? 실은 나탈리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다름이 아닌 부분 저. 아니 물론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면 이게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세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존경하는 나탈리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쪽 지방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에게 유산을 물려주신 이모님과 이모부는 늘 이쪽 지방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저희 집안과 이쪽 집안은 그러니까 아주 가깝게 지냈단 말이죠. 이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일 겁니다. 네. 아니 그분인가요? 아시다시피 제 소유로 되어 있는 저 목초지는 이쪽 집안의 자작나무 숲과 이렇게 이렇다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방금 제 소유의 목초지라고 하셨는데 저 목초지가 당신 소유시라고요? 예! 제... 또!
저 목초지는 우리 거예요. 당신의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죠. 제 거죠. 나탈리아. 아, 이건 저한테 미스거리네요. 무슨 근거로 그쪽 거라고 하시죠? 무슨 근거요? 저는 그 자작나무 숲이랑 늪 사이에 있는 저 목초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래. 저거요, 저거. 저게 우리 거라고요. 아니,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 목초지는 옛날부터 저희 소유였어요.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네요, 이완. 아마 유산을 물려받으신 지 오래되신 모양이시죠? 오래라뇨. 진짜 확실한데. 아, 저희 정말 옛날부터 저희 땅이었는데요. 아, 천년의 말씀이라고 말하시는 거. 다른 소리 있습니다. 아, 나탈리아, 하긴 뭐 저기가 등기 문제로 혼란이 있었던 것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저 목초지가 제 땅이란 건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 이모님의 할머니가 당신 아버님의 할아버님께서 부리던 농부들에게 그냥 임대료 없이 그냥 맥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벽돌을 도와주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40년을 그냥 거기서 내일 최악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흐르고 지금 완전히 틀리셨어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께서도 저희 땅이 늪지대까지 뻗어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목초지는 그 사이에 있으니까 저희 땅이죠. 따지실 필요도 없어요. 아,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그럼 제가 깎는 소리를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를 놀리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저 땅을 300년 가까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쪽 거라뇨, 이와!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아, 뭐 저한테 저까지 땅이라면 별 쓸모도 없어요. 겨우 다섯 대 씨앗쯤에 땅값도 항상 300만원 치던 거니까요. 하지만 그 부담한 소리가 참을 수 없다, 그거예요. 부탁드릴 건데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 목초지가 저 이모님의 할머니가 당신 아버님의 할아버님께서 그런 농부들이 그냥 누른다니까요. 저 이모님의 농부들을 도와주면 될까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모님의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님, 저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어쨌든 저 땅은 우리 거예요. 끝. 제거 맞는데. 저희 거예요. 이틀 동안 내일 우기시고 그 옷을 다섯 벌이나 껴입는다고 해도 저거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저는 당신의 재산을 탐내는 것도 아니고 저희 재산을 잃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래도요. 다만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죠. 솔직히 저한테 저 땅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에? 원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선물로 아주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에? 선물로 제가 다. 우리 땅을 우리가 선물 받아요? 저기요, 저거 우리 거예요. 아우, 정말 이상하시네요, 이완 바실레비치 씨.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좋은 이웃으로 관계해왔어요. 친구처럼. 네, 네. 작년만 해도 저희가 탈곡기를 빌려드렸죠. 그 때문에 저희는 11월이 돼서야 겨우 탈곡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저희를 집시 취급하시네요? 저희 땅을 주시겠다고요? 네, 죄송한데요, 이거 이웃사촌이 아니네요. 이거 정말 무례하게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아니 그럼 좀 아 제가 지금 무슨 약탈자라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 죄송합니다만 전 한 번도 남의 생각을 강요해본 적이 없어요. 목주심은 진짜 제짝이 맞아요. 진실이 아니에요. 우리 땅이에요. 진짜 제 거라니까요. 아 틀려요. 그럼 제 땅이라는 증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증인이시니까요. 아니 제가 증명을 하겠다고 제 땅이라니까요. 낯가려 진짜로. 아니 왜 자꾸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소리 친다고 진단해요. 어쨌든 저 땅은 우리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요 두고 봅시다. 아예 그래요 두고 보자고요. 전 재판 소송으로 저 땅이 제 땅이란 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재판? 아, 공고연이 재판을 걸어서 시비를 거시겠다? 그렇지. 비방의 본성. 당신네 집안은 다 그랬지, 모두. 부탁드리건데 저희 집안에 욕하지 말아주시죠. 당신 할아버지는 술주정뱅이잖아요. 저희 부모부산은 깨끗하고 정직한 집안입니다. 예? 당신네 막내 고모 그 여자 건축 기사로 달아났잖아요. 한 번도 남의 생각을 가르쳐가 해 재판을 다 하는 거 없어요. 당신의 삼촌처럼. 자세히 보세요. 위에 턱보다 아래 턱이 훨씬 짧다니까요. 진짜로 이렇게.
그럼요. 아니 물론 그건 부러질 때까지 쓸모가 없죠. 근데 만약에 복 좀 시켜보세요. 진짜 약관이라도 많이 들을까 싶군요. 우리 옷갓다이의 족보로 말씀을 드리자면 굵직한 순수 혈통의 자프랴가요와 스타메스키의 아들이라고요. 되게 무르고 떼고 혈통은 별로 좋지 못하죠. 늙고 기형이죠. 마치 늙은 말이죠. 늙었다. 뭐 좋아요. 어? 그래 저는 당신네 옷갓다이를 다섯 마리 준다고 해도 안 바꾸겠어요. 왜냐? 우리 우가다이 한마디로 개입니다. 그래 당신네 옷갓다이 아니 빌라당 자체가 어이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따기야? 어느 계장수에게만 할 수 있다고요? 게다가 쌍꺼풀. 이완 바시레비치 오늘 정말 이상하시네요. 저 목초지가 당신 것이라고 우기지를 않나. 우가다이가 옥갓다이보다 낫다고 우기지를 않나. 저는 정말이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 당신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옥갓다이가 100배는 낫다는 걸요. 그 바보 같은 우가다이보다. 근데 왜 그런 억지를 쓰시죠? 아니, 아따리나. 아니, 무슨 지금 저를 장님이나 무슨 바보로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옷갓다이가 아래턱이 짧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틀려요. 아, 짧아요, 진짜로. 아, 틀려요! 야, 왜 손을 내고 찍을 사야지? 아니, 아, 왜 자꾸 그런 헛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당신이 옷갓다이는 촉사 죽이는 시기도 지났잖아요. 아, 근데 왜 자꾸 우리 옷갓다이하고 비교를 해요? 저는 더 이상 싸움을 못하겠습니다. 사냥꾼들이 말이 많을수록 머리가 나쁘다는 사실을 저는 알죠.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조용히 못해요. 우리 옷갓다이가 100배는 좋다는 걸 알 때까지 100배는 못합니다. 당신의 우가다이는 대접할 때가 됐어요. 뭔지 아세요? 대접할 때가 됐어요. 제가 가슴 조용히 못해요! 제가 지금 신경쓰고이라고 해놨다니야! 아, 진짜로요. 정말로 생각보이세요? 저 그렇게 난로에 빼놓아서 바퀴 발에다 잡으시죠? 무슨 놈의 꽝사냥은 심장병인 주제? 아니, 그럼 당신 상대입니까? 에? 당신이 음모자예요. 뭐요? 내가 음모자라고요? 그 입 닥치지 못해요? 음모자. 야! 입 닥쳐. 아니면 내 분노의 총을 쏴버릴게. 심장병 아니야. 니는 너 닥쳐.
그러지 마. 결혼해요. 와서요. 내가 생각할게요. 뭐요? 생각했다고요? 알겠어요? 키스해요. 아 그리고 누구야? 뭘 해야 하죠? 아! 알겠어, 우리 결혼할 거야, 남담이야? 나, 저도 행복해요. 하지만 더 낮춰. 낮춰. 낮습니다. 못해요. 못해.